다음 문제입니다. 네. 네. 뚫는 병아리는 짝을 찾을 때 독특하고 정열적인 구애 세리머니를 한다는데요. 무슨 병? 서로 마주보고 도리도리를 하며 부리로 하트를 만드는 하트춤을 추기도 하고 하트춤을 춰요? 상대의 움직임을 복제하듯 그대로 따라하며 사랑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한 짝짓기의 최종 관문을 통과한 상대와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동일까요? 하트춤에 뭐 어때? 몸을 많이 쓰네 얘들은. 병아리가 이런 걸 춘다는 거야 이렇게? 어, 하트춤 뭐. 얘들 뭐 누군데? 아, 이 아이가 플럼 병아리인가 봐. 귀엽게 생겼네. 엄청 귀엽게 생겼네. 세상에 참 독특한 동물 많아. 근데 분명히 맞춤형 문제일 텐데. 저희 맞춤춤이에요. 설마. 그렇지 그렇지. 네. 신비행을 가나 같이 얘네들? 여행 가나 봐. 갑자기. 어? 여행? 왜냐면 맞춤형 문제니까. 행동인데 행동? 그러니까 행동. 어, 그러니까 거기 놀던 데를 좀 떠나서. 떠나서. 철새일 수 있잖아. 어, 뭐 둘만의 제주, 어떤 장소. 제주도로 장소로. 간다든지. 어? 신혼여행을 간다. 아니 근데 그 플라멩고라는 그 홍학 짝짓기 할 때 춤을 춰요. 서로 마주보고 춤을 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춤일 춘다? 수도 있을 것 같아. 춤 커플 댄스 춤을 좋아할 수 있어. 커플 댄스 갑시다. 어, 커플 댄스. 그래 커플 댄스. 커플 댄스를 춘다. 아, 아니에요? 또 아니야. 이게 이제 행동이랑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하트 춤도 춘다 그랬고. 아, 알 것 같아. 뭐야 뭐야. 젖을 준다. 어? 갑자기? 저 많이 웃는데. 저 많이 웃는데. 거의 비웃음이었는데. 코스는 어떻게? 설마 말도 안 되게. 그랬고. 왜? 뭐야? 키스를 하나? 부리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지. 부리로. 부리를 좀 벌려가지고. 해봐. 괜찮을 것 같아. 키스? 키스를 하나요? 키스요? 아니면 약간 반지 같은 걸 껴주. 반지를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디서요? 꽃 같은 거에서 목에다가 걸어준다든지. 어? 예물 같은 거. 예물. 예물을 해준다. 어, 뭔가 교환? 맞교환? 해봐 누나. 예물. 약간 뭐 예물, 예물 같은 거 좀 준다. 예물, 예물 같은 거 좀 준다. 뭐야? 에이! 야! 에이! 아, 깜짝이야. 무땡이야? 무땡이라고? 예물을 주나 보다. 예물을 주는데? 어, 얘 봐봐봐. 얘 봐봐봐. 뭐가? 뭘 줘야 돼? 뭐 있어? 얘 봐. 줘야 돼? 아니,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야, 안 돼. 거기서 이봐라. 이봐. 야, 해봐. 손으로 해봐. 해준다. 해준다. 얘 봐. 목털이. 없어? 없잖아. 근데. 아니, 있는 편 아니야? 약간 털 뭐. 그러니까. 아, 보면 저 이마에 하트가 있거든요. 어. 하트를 떼서 준다. 이번 아 저기 떨어지는 거야? 아 탈부착이야? 탈부착이에요? 아 이 실제로 되게 어렵구나. 이게 뭐 이렇게 지식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 나와요. 네. 창의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먹이도 아니고 뭘 주지? 야 해초. 그 나도 생각했어. 미역. 미역 같은 거. 어 이렇게 걸어서 주는 거야. 그래. 장신구처럼. 거의 사람인데. 예물인가 보다. 해초. 정답입니다. 해초. 아, 해초 이름이 생각이 나고 자꾸 다시다가 생각이 나는 거야. 다시마. 너 아니고? 다시마. 어. 수초를 선물한다 정답입니다. 오 수초. 그래. 오 수초. 신기하다. 뿔론 병아리는 화려한 구애 세레머니 때문에 무리의 춤꾼으로도 불리는데요. 짝 찾기에 성공한 뿔론 병아리 커플은 구애에 사용했던 수초를 이용해 함께 집을 지어 알을 품고 교대로 먹이 사냥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참 저런 건 누가 알려줄까 애들을 그지? 이렇게 어머 도리도리 춤을 추네. 아 이 자체가 하트 모양이다 하트 춤이라고. 그러네요 봐. 그러네요. 둘이 마주 보고 있는 게 하트 같네. 어, 얘들 어머, 너무 귀엽대. 너무 귀엽다 진짜. 따라. 엄청 잘 추고. 따라. 우와. 해초 가져왔네. 둘 다. 아, 수초를. 아. 대박이다. 오, 그러네. 우와. 어머. 우와, 너무 예쁘다. 예물을 저렇게 하는구나. 엄청 신기하다. 우와. 우와. 오, 귀여워. 아름답다 진짜. 귀엽네. 신기하다 저런 거 진짜. 어? 진짜 궁금하다. 그래. 이렇게 여행을 자주 떠나면 거진 헤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왜냐면 현지에서 만나는 또 이렇게 로맨스가 있잖아요. 그렇지. 아, 혹시 약간... 모르는. 왜냐면 종국이 형도 LA 한인타운에도 있지. 뉴욕에도 있어? 아 진짜? 샘? 아니에요. 저 전생 아니에요. 저. 맞아요. 아, 네. 어떠세요 두 분? 아, 진짜 어때요? 네. 여행자들의 연애는 어떠세요? 연애 어때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들었는데 단 한 번도 예. 아, 불 같은 사랑 같은 거 없었어요? 해외에서는 아직 여행하면서는 운명을 못 맞았어요. 요즘 느끼는 게 요즘엔 오히려 이제 곽집으로 좀 알려지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연락이 오는데 아 오히려? 외국에서는 순수 외모로 붙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예. 아니 아시아 쪽에서 너무 귀여운
엄청 귀여운 친구, 좋은 친구. 아, 좋은 친구. 준비는 너무 웃기고 고백하려고 하면 미리 이제 차단. 좋은 아니야, 좋은 친구. 아, 준비 너무 웃기고 재밌는 친구야. 아, 여기까지. 거기까지. 예, 끝. 아니, 누님은 아니 언니 인기 많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가면 완전 난리일 진짜 인기 것 많으실 것 같아요. 언니 해변가에 거의 벗고 있어. 진짜 장난 아니야 언니. 아니 해변에서 그러면 수영복 입지. 그럼 아, 그건 맞아요. 네, 맞아.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쿠바 여행을 할 때는 쿠바 좋다. 진짜 구애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외국에서 이제 온 사람하고 커플이 되면은 그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아 일단은. 네. 그래서 맞아. 진짜 그 적극적인 구애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청혼을 받고 막. 야 청혼을요? 바로 청혼이었고 네, 난리가 뜨겁잖아요. 네, 한번 옷기 쓰지 바로 결혼하자. 바로 청혼이야? 이게 여행이구나. 그래서 언니 좀 연결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없어요. 아니, 근데 쿠바는 아니지만 뭐 저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지금 저 선생님 무드로 가가지고. 아 대시 진짜 몇 살까지 받았어요? 20대. 20살이었나? 아, 네. 맞아요. 거의 내 나이인데.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외국 사람들은 우리 나이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네, 네, 네. 맞아요. 아니, 곽튜브 사실 이제 모쏠로 오해를 많이 받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있었잖아요, 여자친구가. 네. 그래도 뭐 업무 파탈까지 좀 저거... 넘어간 거 아닌가? 굉장히 문란하다는 얘기 들었거든. 나 태팬이 있다고 들었어. 태팬이 아, 진짜? 진짜?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뭐 저도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아, 것 같아요. 제가 모태솔로 하신 생각하시면 되게 많은데 네. 저는 이제 20대 때는 거의 다 연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전체에서 거의 한 그래. 5분의 4 정도는 아마 연애를 했는데 10년 중에 8년을? 네 그죠 네, 했는데 여자친구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 어떻게 그러니까 노력해.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 연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연애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 대학교 과 정할 때도 간호학과를 갈까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아, 상대적으로 여자친구들 비율이 많은 그렇지, 과를 갈까? 그렇지. 그 실제로 이제 어문 계열로 가면은 어문 계열도 많은데 네, 반반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이렇게 만나가지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네, 노력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막 거기 가서 고백하고 막 되게 했는데 까였어요. 그때는 까였는데 제가 그 여자를 잡으려고 정말 난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한다 막 그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그 친구가 한 달 있다 연락 다시 와가지고.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거꾸로 다시 고백을 받으셨네요. 그 친구랑 일본을 간 거예요? 그 다음 친구긴 한데 그 친구 만들려고 그 예전에 그 저 20살 때 제일 유행했던 게 이제 샤이니 빅뱅이 제일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스키니진 엄청 딱 달라붙는 미드 컬러 예. 요거 입고 그러니까 깔창도 그때 항상 연예인분들이 뭐 방송 나오면 항상 깔창으로 깔창 개그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8cm 깔창 끼고 그 친구 80인데 아, 물 많이 안 줘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키 큰 남자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키가 딱 70인데 이제 깔창 끼고 한 3개월 다녔죠. 걔 괜찮았어요. 관절이랑 괜찮아요. 그 학교하다 경련이라서 쓰러져가지고 8cm은 왜냐면 다리가 딱 붙으면 이게 혈류가 네 그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네. 반성하게 되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언니는 노력 안 해도 막 붙으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닌데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 또 연애를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맞아. 그때 정말 간절했으니까 네.